까딸, 안녕하세요. 바다 라일라입니다. 오늘은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. 저는 11년 전인 2010년에 아이스 스케이팅 장례 사고로 인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윗앞니 두 개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여러 차례의 신경치료 후 떨어졌던 제 치아를 다시 붙여 약 2년간 사용하였는데요. 2년 뒤인 2012년, 결국 또 다른 사고로 인하여 제 앞니 두 개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 잇몸에 기둥을 삽입한 후 크라운을 씌워 지금까지 사용 중인데요. 지난 몇 달간 오른 윗 앞니에 지속적인 통증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치과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경치료했던 부분에 염증이 생겨 고름주머니가 크게 있다며 절개를 하여 고름주머니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치조골을 이식해야 한다고 합니다.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옆 치아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조금 겁이 났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바로 수소문하여 먼 KL에 있는 잘 보는 치과 두 곳을 다녀왔지만 외국인인지라 건강보험 및 개인보험이 전혀 적용이 안 되어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었고 아무래도 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이라 웬만하면 해당 치아 크라운 시술을 했던 한국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갑작스러운 일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난 바로 다음날 말레이시아에서 미리 예약해놓았던 치과를 방문하였고 그날 바로 CT를 찍고 수술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. 수술은 약 1시간가량 소요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 40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. 이건 수술 직후 찍은 사진이고요. 수술실을 나와 수납을 기다리며 냉찜질 중입니다. 수술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고 저는 비급여로 나온 치조골 비용 약 23만 원만 결제하였습니다. 약은 소염 진통제랑 항생제로 3일치 받아왔습니다. 수술 받은 날은 늦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산을 쓰고 집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. 저는 수술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. 지금 아직 그 지혈용 거즈를 위 끼고 있어가지고 입술, 윗입술이 많이 나와 보여요. 이게 지금 부어서 그런 건지 거즈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이랑 내일까지는 좀 많이 부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.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피가 지금 아직 계속 흐르고 있어서 거즈를 대고 있습니다. 피가 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수술할 때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. 당연히 뭐 마취 주사를 여기 위에 두 대, 아래 한 대 해가지고 세 대를 맞아서 마취가 아주 잘 됐어요. 그래서 막 완전 망치 같은 걸 막 콩콩콩 이렇게 막 내려 찍는데도 느낌이 안 났거든요. 참 다행이죠. 지금 이제 마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 수술 끝나고 한 10분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도 뭐 지금은 고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참을만 한 정도입니다.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, 이거 항생제랑 소염 진통제인데 바로 먹었어요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약국에 정수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약국 밖에 나와서 침으로 삼켰습니다. 병원에서 내일 아침에 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매일매일 와야 되냐고 실밥 뽑을 때까지 매일매일 와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지금은 모르겠대요. 내일 와서 보고 결정하시자고 하시네요. 거즈가 지금 포화 상태인 것 같아서 피를 더 이상 흡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그냥 새 걸로 갈아줘도 될지 병원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그 오늘 오후 2시에 수술한 채 다음 바다인데요. 네? 예, 그 제가 지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피가 계속 나면서 거즈가 그 피를 다 먹어서 그런데 이거 새 걸로 그냥 집에서 갈아줘도 상관없나요? 근데 지금 예. 아직 그 끝나신 지 2시간 안 되셨잖아요. 네네. 2시간까지는 그냥 젖은 거즈 계속 물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. 이제 거즈로 바꾸면 지혈이 더 안 돼요. 아, 그래요? 그냥 젖은 거 계속 물고 있는 게나요? 네네. 거즈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요. 아니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고 하면 그거 쓰셔도 되는데 그거 쓰실 때는 오히려 적셔가지고 깨끗한 생수나 식염수를 한번 적셔서 젖은 거즈 이제 대고 계시는 게 더 나아요. 아, 젖은 거는요? 네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
네, 그렇다고 합니다. 이거 많이 젖었다고 해서 새 걸로 바꾸면 안 되고 마른 걸로 하면 안 좋고 그냥 젖은 거를 계속 물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교체할 때도 마른 거 넣지 말고 물이나 생수나 오마리 생수나 식염수에 적셔가지고 축적한 상태로 넣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. 근데 피가 진짜 많이 나게 많이 나요. 지금은 계속 닦아내고 있는데도 피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안 다물어서 압력을 줘서 지혈을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사나? 장갑 줄까? 이거 몇 개 될까? 지금부터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보실 분들은 6분 33초로 가시면 됩니다. 왼쪽이 2일차, 오른쪽이 8일차인데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딱 봐도 상처가 아물어서 깨끗해진 게 보이시죠? 오늘은 수술한 지 8일째 되는 날이고요. 여기 이 실밥을 뽑으러 치과에 가는 길입니다. 뭐 먹을 때마다 이게 걸리적거리고 혀로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불편했는데 빨리 뽑고 싶어요. 저는 실밥을 잘 뽑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까 보이던 실밥이 안 보이죠? 이렇게 혀로 싹 훑어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입니다. 실밥 뽑기 전에 사실 조금 걱정하고 긴장하기도 했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막 살살 해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갑자기 온 이유기도 하고 이게 오랫동안 좀 걱정하고 끙끙 앓았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수술하고 실밥까지 뽑고 나니까 비로소 다 끝난 것 같아요. 기분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. 이상 치조골 이식 수술 후기였습니다. 모두 치아관리, 잇몸관리 잘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